시작해볼까? 이게 리모컨이 안 돼. 손으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질량이, 아, 화학이 없지. 예? 질량이 없지. 화학이 없지. 이렇게 얼굴 나오면 되게 민망하다. 돌려봤는데. 그래도 핸드폰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자, 화학의 법칙인데. 자, 지난 시간 우리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걸 좀 떠올려보자면. 떠올려보자. 웃지만 말고 떠올려봅시다. 우리 전에 뭐 배웠어? 우리가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질의 변화. 물질의 변화라는 게 어떤 게 있었죠? 두 가지 있었는데. 물질의 변화. 자, 예를 들자면 뭐 물이 얼음이 된다든가 수증기가 되는 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상태가 바뀌지만 그 물질의 성질 자체는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혹은 소금과 물을 섞었더니, 소금물이 되죠. 그러면 소금의 고유의 성질, 물의 고유의 성질은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까? 유지가 됐죠. 이 물질을 용해를 시키거나, 혹은 철가루와 황가루를 서로 섞어주게 되면, 이때는 철의 성질이나 황의 성질이 유지가 되어 아니면 바뀌었어요. 유지가 되었죠.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묶어서 뭐라고 했다? 물리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물리 변화라는 게 있었고, 자, 물리 변화의 특징이 뭐였어? 뭐는 바뀌었지만, 분자 간에 뭐는 바뀌었지만, 배열은 변했지만, 분자의 거리가 달라지거나 혹은 다른 분자가 서로 섞였지만, 분자의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유지되지 않았어요? 유지가 됐습니다. 물리 변화는 성질은 유지가 돼요. 성질이 유지가 되었고, 뭐가 바뀌었다? 분자 사이의, 분자의 배열이 변화했던 게 우리가 물리 변화였습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느냐? 자, 화학 변화라는 걸 배웠는데, 화학 변화는 무엇이냐? 화학 변화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었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어? 가열을 시킵니다. 가열 시키고 나면 철의 고유의 성질, 황의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아니면 사라졌어요? 사라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물을 이번에는 전기분해를 했습니다. 수소와 산소를 나눴더니 물의 고유의 성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성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질이 나타났나요? 새로운 성질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성질이 변했다. 물질의 성질이 변했다. 그럼 이건 왜 성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까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지만 화학 변화는 뭐의 배열이 바뀌더라? 분자 구조. 즉 원자의 배열이 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을 해보았고, 좀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해라? 물, 분, 화, 원으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물을 부, 화원에다가 뭘 줘야 된다고? 물을 줘야 된다고? 왜? 내가 한 거 아니야. 책에 있었어. 나는 이걸 내가 처음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미 써먹고 있더라고. 너무 아쉬웠어요. 특허라도 낼 걸 그랬나? 이런 건 특허 내고 별로 의미 없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 변화라는 거, 아, 그 전에 물리 변화, 화학 변화나 이렇게 뭔가는 변하고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 어떤 건 바뀌지 않았죠?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나 종류는 변했으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그쵸? 그죠?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변화를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봤어. 화학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가열.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인데, 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서로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화합이라는 게 있었죠. 화합. 그래서 화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A와 B를 만나게 해서 뭘 만든다? AB를 만드는 것. 예시를 들자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생성이 되었다 라던가, 철과 황이 결합해서 황화철이 되었다던가,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물질이 이렇게 합해지는 반응인가 하면 이젠 AB가 A와 B로 나눠지는 반응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분해라고 불렀죠. 그래서 C, D라는 물질이 있으면 이게 뭐와 뭘로? 갑자기 A 같은 데 하면 안 되죠. C와 D로 이렇게 나눠지는 분해라는 반응이 있었죠.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리 바꾸기 있었잖아요. 치환. 치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A와 B가 잘 놀고 있어요. A와 B가 잘 놀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둘이 싸우겠지. 자, 윤서와 오빠가 재밌게 놀고 있었어. 윤서 오빠가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가은이 딱 와가지고, 오빠를 채강. 차! 난 나야만 차! 채강. 그럼 가은이랑 윤서 사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애로운 사이가 되겠죠? 자, 어떻게 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화학 변화에서는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놀러 온 누가? C가 놀러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A와 C가 결합을 해버리고, B가 가버리는 거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윤서가 이제 상심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오빠를 또 만났어. 잘 만나고 있는데, 가을이 이제 그 오빠랑 잘 만나다가 서로 질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 A와 B가 있고 C와 D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질려서 그래서 물 한번? 물론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인간관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이제 체인지 체인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치환에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예를 들면 이제 예시 들어보죠. 치환에는 어떤 게 있어?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더니 뭐가 생기고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반응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질산음과 염화나트륨을 섞었더니 뭐가 생겼고 염화음과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이 생성이 되었더라 라고 이 물질 점지 나오더니 머릿속에 무슨 물질이야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질산나트륨과 아니 질산나트륨은 나도 헷갈리네요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을 섞으면 어떤 앙금이 생겨? 염화은이 생기고 그리고 질산나트륨이 남겠죠?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거 할 거냐 이러한 화학의 법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법칙이 총 네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씩 해보자면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그 다음 시간이 이 다음 시간이겠지만 두 시간 있다가 배우게 되겠지만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법칙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웬만한 반응은 거기서 배우게 돼요 물론 5단원 가게 되면 이게 중3 과정이잖아요 5단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알고 있던 산과 염기라는 거 있죠 산 왜 갑자기 한숨이죠 산과 염기라는 거 있죠 산은 뭐고 염기는 뭐냐 하나 물어볼까요? 식초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산이죠 비누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비누는 산이에요 염기일까요? 염기죠 염기 물은 산이에요 염기예요? 중성이죠 이러한 것들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것까지 배우면 중학교 때 배우는 웬만한 화학 반응은 다 끝이 나요 화학에 관련된 것 같은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알겠죠? 아직 여러분 학교 가려면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아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뭐 준비해야 돼? 등록 준비하셔야죠 등록 준비하셔야죠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어머님들만의 생각입니까? 뭐 그건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기왕하는 거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화학의 법칙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법칙은 뭐냐? 자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 보존
법칙이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름 자체, 이 법칙의 명칭 자체에서 나올 수 있으시죠. 뭐가 보존이 된다? 질량이 보존이 되는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질량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이 뭐 하더라도 변하더라도 그 질량은 어떻게 되더라?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지. 근데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뭘 봤었냐면 물리변화나 화학변화 같은 경우에 뭐는 변하지 않았어요? 원자의 배열이나 분자의 배열이나 그런 게 많이 바뀌었지만 뭐는 유지가 됐었다? 원자의 성질 유지가 됐어요? 성질 변화됐죠, 화학변화는. 원자의 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이랑 윤서랑 오빠들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바꿔도 사람이 바뀌진 않죠. 내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누가 갑자기 빠지진 않죠. 그렇듯이 이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원자들 자체도 각각 개별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 미세하지만 다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볼 건, 첫 번째 볼 건 물리 변화에서의 봤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볼 건 자 상태 변화 보겠습니다. 상태 자 상태 변화의 경우에 질량은 과연 보존이 되냐 보존되지 않느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어떤 비커에다가